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온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 세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새로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요, 되게 짧은 찬양이에요.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는 찬양을 통해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내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믿음으로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주의를 지켜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2월 중반에서 점검하고 반성하며 자꾸만 편한 자세로 기울어지고 흐트러지는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늘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지난 주에 새 가족 을 받으시고 또 소개해 드렸죠. 우리 백종원 집사님, 최수빈 성도님, 그리고 박이한 어린이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 인사하셨던 우리 박기훈 전도사님의 가정도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어제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썰매장도 갔다 오고요. 또 많이 중고등부 스텝 선생님 그리고 또 차량 운행 도와주신 선생님들로 인해서 더 풍성했고 더 행복했습니다. 저는 한 두 번 타면 다 지쳐서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자꾸 탄다 그래서 네 그랬어요. 네, 네 열심히 즐겁게 놀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먹었고 네, 잘 보냈습니다. 애들 보실 때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네, 온양 동지방 지방의 안내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2월 17일 주일 오늘이죠. 오후 3시 30분 온천 제일교회입니다. 네, 한월 새가족 과정 안내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이성재 목사님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묵상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큐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말씀으로 또 함께하는 한올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고요. 이번 주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밑 아래 1층에 한올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9시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 김미선 권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환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새로 나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고 오랜만에 저기 채연 선생님 옆에 민선 청년 네 타지에서 졸업을 다 마치고 또 온양으로 복귀했습니다. 우리 민선 청년입니다. 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해져라. 아멘. 한월 성가대에 감사 찬양 있겠습니다.
나누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섰습니다. 그저께 병원에서 이제 이거 짚지 말란 얘기 들었고요. 근데 이제 천천히 뛰지 말라고 얘기해서 조심 다니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작 전에 잠깐 저희가 기도하고 인사할 분이 있어서 현수님 잠깐 불러주시겠어요? 저 어저께 박기훈 선사님 인사했었죠. 오늘은 우리 2년 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혜연 선사님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학교가 서울로 또 이동을 하시게 됐고요. 1년 동안 아이들을 최선 다하시고 어저께 이제 수련회까지 겨울 성경학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한마디 하시죠. 1년 동안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참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다음 계속될 사역자분을 위해서 그리고 아동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고 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텐데 여러분 같이 박혜은 전도사님이세요. 또 이것도 함께 우리 아이들에서 최선 다하셨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교회에서 또 아동부에서 또 학교에서도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공부의 터전으로 또 삶의 터전으로 갑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함께하여서 나중에 저희가 같이 소문을 듣겠지요. 같이 대화를 나누겠지요. 이렇게 함께 성장했구나. 하늘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아가는 그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 축복의 동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우리 전사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전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가셔야 돼서 어제 많이 우셨나요? 네. 집이 원주인가요? 강릉인가요? 원주예요. 원주인데 이제 학교가 천안이어서 이제 오셨다가 또 서울로 또 가시게 됐고 집도 또 서울에 얻으셔서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사역자들을 보내는 게 하늘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하늘교회는 한 번은 좀 주구장창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근데 실은 교육전도사님들은 자주 이동을 하세요. 저희도 아동부만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5년 계셨으니까. 근데 많이 축복하고 하늘가족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저 인사 안 했군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제자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에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자라는 단어겠죠. 제자라는 단어를 봤더니 아우제의 아들자예요. 저는 제가 한자를 많이 안 배웠던 세대라. 근데 아우제라는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 아들자자 같은 경우는 꼭 아들이 아니어도 뭐 많이 쓰는 단어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스승에서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근데 왜 한자어에서 왜 아우 제자를 썼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아우가 있으세요?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삼국지에서 삼형제 누구죠?
그죠? 조조 아니에요? 삼형제는. 근데 유비 관우 장비 중에 누가 제일 나이가 많죠? 지금 갈리는데요, 둘로? 일단 하시게요. 유비가 제일 나이가 많다. 관우가 제일 많다. 장비가 제일 많다. 일단 하나씩 보면 이게 연도가 나온대요. 연도가 나와서 유비가 161년. AD 161년. 그다음에 장비가 165년. 그러니까 확실히 유비가 나이가 많아요. 장비보다. 근데 관우는 전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60년 혹은 162년이래요. 그러니까 160년이면 나이가 많은 거고 162년이면 적은 건데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저도 실은 관우가 당연히 많을 줄 알고 찾아봤는데 의외로 유비가 더 많다는 게 더 많더라고요. 기록적으로는. 근데 어느 쪽이든 근데 관우는 일단 수염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키도 크고 많이 이러니까 만약에 관우가 나이가 어렸다면 나이가 더 많았다면 160년생이라면 왜 관우가 유비를 형이라고 부른 걸까요? 형님으로 모시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아우제자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내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요 어때요? 집에서는 태어난 형이랑 동생이랑 언니나 누나랑 동생이랑 마음대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큰일 나죠. 쌍둥이도 안 되는데요. 쌍둥이끼리 그 첫째 갖고 얼마나 싸운지 아세요? 나중에 조유견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쌍둥이가 네 쌍이 있어서 걔네들끼리 막 서로 반발하면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절대 못 바꾸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형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가끔 농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많으면 형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잘생기면 형님 뭐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하지만 형님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의지적으로. 그래서 난 저 사람을 따르기로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요즘에 그런 문화가 좀 사라졌지만 형님으로 모신단 말 많이 하잖아요. 스승님을 정말로 단지 뭘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되고 그 가르침 심지어 그 명령에 따를 나의 형님으로 모시는 거 그게 스승님 제자인가 생각해보면 좀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면 왜냐면 지금은 저희가 너무 선생님이라는 게 지식을 가르치는데 제한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유비 관우 장비를 생각해보세요. 목숨을 걸잖아요. 나의 형님으로. 내가 무조건 당신의 길을 따르겠다고. 실제로 원어로 제자란 뜻도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 자체가 배우는 사람, 학생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제자는 선생님인데 요즘도 이렇게 또 옛날이랑 요즘은 좀 달라서 어때요? 요즘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나요? 중고등학교 학생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나요? 전 담임은 몇 번 이렇게 하진 않죠, 그죠? 근데 실은 올해부터 고등학교가 많이 바뀌어 선생님을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학생을 선택하게 했어요. 나는 이 수업 들을 거야. 선생님들이 수업을 개설했는데 학생이 많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수업이 사라져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도 어떻게 고등학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상상이 좀 아직 잘 안 돼요. 근데 점점 더 이렇게 갈 거고 심지어 딴 학교 가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거래요. 담임을 선택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학생들이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원래 선생님은요 제자가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학교 간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직 입학은 안 했지만 대학을 내가 선택하죠. 실은 전 고등학교도 아직은 아싸는 선택을 해요. 전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한월이든 온녀든 용하든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다는 건 뭐까지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학교의 교칙도 따라가겠다는 거고 그 과로 가면 필수 선택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필수 과목들은 무조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선택을 하잖아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선택을 하는 거.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그냥 가면은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선생님이 정해지고 나니까 내가 왜 선생님을 따라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면, 내 의지와 결단으로 선택했다면 실은 좀 느낌이 다르겠죠?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2주 동안 말했는데 제자랑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계속 한 끗 차이라고 말했잖아요. 별로 안 달라요. 똑같이 말씀 듣고 나 그렇게 살아야지 가면 제자고 좋은 말씀이었네 그리고 돌아가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제자가 되기로 하는 거 누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왜냐면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냥 여기서 말씀 맞추려고요. 의미가 없으니까. 어때요?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가볼게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제자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양면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스승으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배우는 과정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스승의 선택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만약에 누구랄까요? 뭐 음악하는 분이 나는 어떤 음악 선생님을 내 선생님을 따르기로 하겠다. 그러면요, 실제 체육도 그런 거 많죠. 잘못된 습관 많죠, 집사님. 누가 정말 다 고쳐주고 싶죠, 그죠? 그 만약에 나는 이게 잘 됐다 그래도 스승이 너 그거 틀렸어 바꾸라 그러면 다 바꾸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면 선생님 그 마음에 안 드는데요 라고 하면 뭐 의견 개진할 수 있겠지만 나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스승을 왜 선택했어요? 스승을 뭐 하니까? 믿으니까. 제가 왜 앞에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냐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결단이 좀 필요해요. 아마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나서 교회 괜히 다니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좀 결단을 가지고 갈게요. 저희가 지난주는 거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밥 사줄래? 싫어. 매몰차게 준비 시작.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거절 준비하라서 싫어라 그럴 때 절대 나를 향한 거절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길은 다양하다.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다양한 길이 있다. 아무튼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가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은 그 뒷얘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좀 나중에 해석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제로.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도 세 번이나.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두려워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생길 두려워할 일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고민되시죠? 좀 더 가볼까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두려워할 일이 생길까? 일단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포비오예요. 전에도 한번 이 단어를 나눈 적이 있는데 포비오 하니까 좀 예상되는 단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포비아. 이 포비아라는 단어가 사전을 봤더니 특정 사물이나 활동이나 상황에 대한 병적인 공포 혹은 공포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혹시 이런 포비아 있으신 분? 고소공포증. 난 롤러코스터 탄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있으시죠? 난 나중에 번지점프를 하라 그러면 직업을 바꿀 것 같다. 뭐 됐나요? 예, 있어요, 있어요. 또 이거 어때요? 대인 공포증. 실은 여기서도 손 드셨어요 지금 몇 분. 이게 다양한 공포증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 한 명에 대한 공포증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실은 있었어요. 이승필 가끔 얘기하는 저희 군대 3개월 고참. 걔한테 평생 걔한테만큼 맞아본 적, 걔라고 하는 이유는 저보다 두 살 어렸어요. 3개월 못쳐가서. 근데 이승필 그때 3개월 차이니까 둘 다 이병이었는데 그 친구가 오면 이게 몸이 굳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고 처음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것도 광장 공포증. 그러니까 넓은 데 가면 두려운 거. 이것 좀 많죠. 동물 공포증. 나 동물 공포증 있다. 이것도 다 달라요. 뱀. 뱀 무섭다. 뱀. 뱀. 그 다음 뱀 귀엽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의외지만 강아지 무섭다. 강아지. 이것도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어떤 교회들은요 이제 그 유아 예배실처럼요 개를 데리고 예배드리는. 근데 저희도 뭐 모르겠어요. 근데 필요하대요. 강아지를 가족으로 두신 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강아지 무서운 분들 많으니까 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포비아
누군가에 대한 공포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런 두려워할 일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게 모두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하나만 떠올려오세요. 그게 뭐든지 생각하면 어때요? 몸이 쭈뼛쭈뼛하고요. 몸이 굳어요. 그죠? 그리고 뭐 생각이 막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런 두려워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해석 안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나를 죽이려고 한대요.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형제가 형제를 그러려고 한대요. 왜? 누굴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 이 생각, 도대체 가족까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대부분 거절을, 존재를 향한 거절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사소한 거절 자체도요. 아마 한올 부모님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없겠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혹시 아이한테, 야, 저기 이제 TV 좀 끌래? 라고 했어요. 부모가 아이한테. 그랬더니 아이가 싫어요. 더 볼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가 밤 11시 40분이라고 합시다. TV 꺼 그랬더니 아이 더 볼 거예요. 그 내버려 둬요. 얘기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머릿속에. 죽일까? 아 그건 아니겠죠. 설마 그 정도는 아닐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나를 존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야, 요거 좀 치울래? 그랬더니 아 왜 나한테 그래? 반항하는 아이로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실은 사소한 거절이에요. 엄마는 이 컵을 갖다 놓으라고 한 거거든요. 하지만 어떻게까지 생각이 돼요? 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따르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여기 저희 교회 선생님들 많아요. 선생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아이한테 숙제 오라 그랬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쟤는 어떤 애예요? 일단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때요? 그 아이 예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분 선생님들은 말하잖아요. 정말 그죠? 아니 생각해보면 그 숙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몇 줄 써와라. 그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이건 어떨까요? 교회에서 이성재 목사가 뭐 할게요? 뭐 한다 그럴까요? 아까 우리 선사님이 심야 기도에 오세요? 그랬더니 아 생각이 있어요. 금요일 어떻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쁘시구나. 근데 아닐 수도 있겠죠. 실에 가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70년 저도 근데 몰라요. 70년대에 머리 길면 잡혀갔다면서요. 고생 그게 어느 정도 머리 길이에요? 남자는 어느 정도? 단발? 아 남자가 단발을 하면 잡혀갔대요. 사회 불만이냐고. 아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머리 길이 뿐이잖아요. 그 실제로 성령이 70년대 우리나라 와 있었거든요. 근데 머리 딱 흥 머리 이렇잖아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경찰한테. 근데 저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도 너는 사회, 그러니까 옛날 7, 80년대 우리나라 정말 뭐 글 하나 잘못된 것 같고 감옥에 갔거든요. 뭐 그 데모하는 종이 하나가 가방에 있었다고 감옥에 갔다고요. 별거 아니지 않아요? 종이 한 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면 가치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뭐 거절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주일 예배 오기 위해서 뭐 어떤 모임을 안 갈 수도 있었겠죠. 그죠? 아니면 봉사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 안 하고 심지어 뭐 봉사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좀 헌금을 더 하려고 하는데 가족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절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뒷담화를 하시다가 분연듯 일어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여서 뒷담화를 할 수 없어, 아니면 최소한 뒷담화하는데 맞장군 치지 말아야지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이건 어때요? 내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집단 이익이지 별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좋은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뭔가 좀 마음에 걸려요.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만 남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이익을 포기하기로 하자.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이 이런 거 좋아할까요? 이번에도 어떤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엄마가 원하는 게 자기가 아빠 욕을 하면 정말 맞장구를 치며 욕을 해주기를 원한대요. 엄마가 그런대요. 제발 공감해줘. 같이 욕해줘 그런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여서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면 이거 교회에 가서 이상한 거 배웠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 실은 기독교 자체가 그래요. 구약만 읽어봐도요. 가난을 거절했어요. 지금 강조하잖아요. 구약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 있으면 안 된다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뭔가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기 이만큼 비워두라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가 거둬들인 것의 10분의 1은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을 내라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또 노예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살았던,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 바울이 그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이란 사람의 노예였던 사람이 바울한테 와요. 근데 도망간 거예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냅니다. 보내면서 다시 얘를 받아들이라고, 용서해 주라고, 노예지만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그게 기원전 2000년 전 바울 서신이 나와요. 그리고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앨 때도 기독교인들이었고, 미국에서 실은 해방전쟁 했던, 실은 남북전쟁 했던 링컨 대통령과 그 근거도 신앙이었고, 인종차별이요? 인종차별을 위해서 왔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목사님이셨고, 맞죠? 그리고 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올해 몇 년이죠? 100년 전 몇 년이죠?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3.1운동. 실은 3.1운동에 33명 민족대표가 있다고 아시잖아요. 이름을 외워볼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민족대표를 보면 일단 이승훈 선생님을 위시한 기독교인 16명이 있고요. 그 중에 9명이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 9명이. 그리고 천도교는 지금 제가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천도교 15명이 있고, 근데 불교 2명인데, 불교 2명은 갑자기 왜 그러죠? 그 시인 한용운, 만한용운 선생님을 포함한 두 명 있었어요. 그렇게 민족 대표 33명 있었는데, 뭐 지금은 특별히 그 설민석 씨 때문에 좀 다양한 해석들이 뭐 있고, 뭐 거기 그 사람들이 했던 데가 모였다, 뭐 별 쓸데없는 말을 좀 하셔서 그것 때문에 고소 당하셨죠? 그래서 뭐 술 마시고 어땠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이제 증명되지 않는 얘기지만, 실제로 이 민족 대표 33명이 왜 다 기독교인, 왜 다 종교인들일까요? 이건 딱 한 가지예요. 이미 일제 강점이 된 지 9년이 됐고요. 10년이 됐고요. 이미 대표라고 할 사람들은 다 떠나거나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이 영역 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일본부터 시작한, 일본 그 유학생들이 시작한 그 독립운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3.1 만세운동 하잖아요. 혹시 이거 역사, 이진성 권사님 계셔 여쭤보는데, 역사상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으로 한 적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저희 너무 익숙하죠? 3.1운동 때문에. 근데 이것도 진짜 역사 채널을 제가 본 거라서 아마 정확할 거예요. 독립운동을 비폭력으로, 평화운동으로 만세운동을 한 건요, 전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이 33명의 민족대표가 정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독립운동의 방법이에요. 모여서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법이 있으면, 아니야, 우리는 만세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 같이 만세운동을 하기로 하고 이 독립선언문을 만든 게 이 33명 민족대표예요. 신앙인들이 모여서 3.1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에 대한 거절이에요. 일제강점에 대한 거절이에요. 맞죠? 하지만 또 뭐에 대한 거절이에요? 폭력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독립선언문 같이 외워볼까요? 준비 시작. 네. 그래서 3.1운동 실은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아시죠? 임시정부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국임을
누구나 마음속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말이죠.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생긴 지 오래됐지만 대한제국이 아니잖아요. 대한제국 만세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우리는 공화정,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선언을 했고요. 모든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동안 좀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면서 포기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선포하고 선언했다고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100년 전에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그 5등은 자에 딱 이거를 갖고 인쇄물을 갖고 있어요. 여쭤봅시다. 이거 뭐니? 일제시대 10년 됐어요? 엄마, 3월 1일 날, 우리 아우네는 4월이니까 4월에 우리 만세운동을 할 거야. 엄마, 같이 가 나가자. 칭찬해 줄 분, 그 인쇄물을 뺏고 싶은 분, 솔직하게, 그죠? 다양하게. 근데 그때 선언한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하자고. 저희가 지금 제자훈련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어요. 실은 방법은 그때 다 했고 오늘은 그거 다시 반복 안 할 거예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선포해라. 뭘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나누고 평화를 선포해라. 맞죠? 기억하시죠? 제자훈련은 간단해요. 이거 선포하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의 점점 끝까지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백몇십 년 전 톨스토이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에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나 다 예수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간단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길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쯤 교회 나갈까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러고 나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바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이 뒤에 하얀 부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덮어둔 것, 숨긴 것 어떤 건지 좀 감으로 오세요? 감으로 오세요? 3.1운동이란 독립국민일 거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인종차별이 있다면 인종차별에 대한 것일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니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도 좀 3.1운동 얘기를 할 거예요. 특별히 이게 100주년이잖아요. 의미 있는 날이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분명 성경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다니셔서 지금 충분히 집에서 싸우다 나오셨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막 다 언팔되고 다 그러죠? 그러나요? 끊기나요? 아니죠. 그죠? 왠지 생각을 해봤더니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가온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지금 이제는요 어떤 나라가 됐냐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심지어는 뭐 우리 가운데 뭐 저희 어머니만 해도 유머가 따로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되게 잘 사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말이 안 돼. 우리 모두 평등해라고 말할 때 어디 반상에 이런 거 안 나오죠. 꼭 기독교가 다 깬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깨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마음으로 가는 우리 한울 가족이 있어요. 실은 이번 주에 되게 오랜만에 저희 목회자들이 저런 거 해요. 그 설교 모임이란 게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한번 했어요. 뭐 좀 꼭 같은 모습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 명이 저희 목회자들이 다 둘러서 앉아서 자기 설교를 읽어요. 하면 나머지가 듣고 나서 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설교 모임을 했어요. 근데 떨리겠죠. 그 앞에 차은혜 목사님이 저 있고 뭐 다 있는 상태에서 전도사님들 설교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 설교 모임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게요.
설교를 하고 나서 한 명씩 이제 아 이러면 어떨까라고 서로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다 똑같은 걸 썼고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행복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나쁘고 누구 좋고 아 하늘교회에서는 그렇게 누구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건데 어 그러네요 그러면서 왜냐면 내가 할 땐 안 보여 아시죠? 내가 할 땐 안 보이고 남이 해야 보여요. 그게 같은 마음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같은 마음으로 가는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예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이 땅에 가깝게 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밝은 데서 이게 옳은 일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붕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래도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게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좀 두려운 거 있죠? 그리고 말은 짧게 하라 그랬으니까 말은 짧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두려운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세 번이 나온다 그랬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실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는 길이 틀릴까봐 근데 이 길이 맞다면 한번 가보지 뭐 이 길이 맞는데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면 이거 크게 써 있잖아요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한올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소중해 여러분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선언해 봅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준비 시작 예, 좌우로 두 명 좌우로 두 명 내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해보세요 가족에게 볼 때마다 야 넌 진짜 소중해 당신 너무 소중해요 당신 너무 소중해 엄마 내게 당신 너무 소중해 아, 엄마 너 제가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끊임없이 선언하라는 거예요 왜 우린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소중하다는 걸 누구는 잘 모르죠 사람들은 그럼 이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에게 왜 넌 나에게 이렇게 말하냐고 하지 마세요 제자인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우신가요? 성경 말씀 더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이것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년 전을 얘기하니까 너무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근데 아까는 내 자녀만 했죠 여러분이 1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요 아, 저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저도 어떻게 손들지 아직 결정 못했거든요 3.1 운동이 있대요 아니면 아무네 합시다 아무네 3.1 운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 그게 너무 무섭다 3.1 운동 때 이미 많이 난사를 붙잡혔다는 걸 들었잖아요 근데 아우네에서 4월에 자 며칠이죠? 아우네는 4월에 4월에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있대요 여러분이요 자녀가 아니라 나 나갈 거다 아, 손들어 봅시다 그냥 솔직히 그냥 나 나갈 거다 못 나갈 것 같다 솔직히 이거 할까요? 얘가 나가면 같이 갈 거다 혼자 좀 외롭고 얘가 가면 같이 갈 거다 실은 이것도 뭐 옆까지 손들고 하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혼자는 두려우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어떻게 혼자 다 가겠어요 우리 하늘교회 같이 갑시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한 5년 전이면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해보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안이가 있으니까 고민이 돼요 그건 또 반대로 그 고민을 하니까 또 고민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중에 지안이가 그날 아빠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고민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우린 두렵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못 드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두려움은 이건 이제 3.1운동 100년 전 일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어떤 일이에요? 두려움은 뭐에 대한 걸 두려워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두려워해요 옆 사람에게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난 정말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라고 말하라 그러면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얘가 저를 깜보면 어떡하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떡하냐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면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심지어는 뭔가 좀
좀 고참에게 아니면 상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제가 더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죠? 그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과 함께 전한다면 말씀을 더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참새는요 먹을 수 있는 가장 싼 단백질이었대요. 지금 치킨으로 비교하면 너무 비유가 클까요? 근데 저는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닭은 이렇게 자주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씨암탉은 누구 와야 잡는 거였으니까. 참새는 그래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거는 느낌 다르다. 치킨보다 너희는 귀하다. 라고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 얘기한 딴 거 아닌 거예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3.1 운동 너무 먼 얘기고, 실은 너무 두려운 얘기죠. 왜 우리는 유관순 할머니 얘기를 알잖아요. 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유관순 할머니가 18살? 그죠, 그때? 맞나요? 아, 우리 이진성 목사님 없으니까 되게 두려운데, 묻고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지금 우리의 삶에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 올리시고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거를 전하는 게 우리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 누굴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근데 실은 우리는 아직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모르는 길이니까. 처음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두려워요. 맞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니까 진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두려운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되고 아까 뜻 중에 가로치고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지웠는데 바로 어떤 뜻이 있냐면 혐오란 뜻이 두려움 안에 있어요. 포비아라는 그 단어 안에. 뭐 제노포비아? 뭔지 아시죠? 민족이 다르면? 이거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죠. 혐오라는 말 자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거든요.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수많은 포비아들이 있어요. 두려움은요, 미움과 분노로까지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요? 우린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린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인데 너무 잘 아시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이게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중하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아니 미워하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실은요 두려움에서 간 미움이 되게 많아요. 저러다 이렇게 되겠지. 조금 더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기서도 이 참새란 이야기 자꾸 참새랑 비교를 하니까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초점이 안 맞아서 참새랑 비교를 하니까 저희가 오해하기 쉬운데 치킨보다 귀하다. 근데 그것보다 이 귀하다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이 단어가 뭐 디아페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탱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해야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건 뭔가요? 그게 귀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석을 귀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반지가 여러분을 지탱하나요? 그 정도 귀함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건 뭐예요? 가족? 그 정도의 귀함이에요. 치킨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또 뭐 따로 떼놓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절대 다른 것과 구분할 수 없는 내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귀한 사람이야.
가끔 저도 이제 그 말을 해요. 애기 보면서 야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허우 어디서 이런 게 태어나서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 하나님이 잠깐 돼보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한번 해보세요. 해주세요. 부끄러우시죠?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 해주세요. 집사님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좀 더 깊이 가볼까요? 너는 내 삶의 가치야. 그 얘기를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어 살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할 말 간단하죠? 뭐라고 말한다? 너는 소중해. 끊임없이 그 말 해주고 사는 거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걸 믿을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미워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 실은 그걸 위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영화부 저희 한우 영화부가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지난주에요 저기에요 5살 이 아이들이 9명 있었어요. 저 조그만 세종실에. 그게 너무 많아서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있다가 보내는 게 또 옆이 또 예배하기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부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냥 확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일단 여기 앉으셔도 되는데요. 한 두 칸만 비워주세요. 두 칸만 비워주셔서 부모들이 일단 오면 부모들이 오면 아기들을 데리고 들어와 보려고 그래요. 그럼 나가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뭐 찬양하고 성가대 보는 데까지 우리 엄마다 뭐 이러면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옆에도 있겠지만 웬만한 부모들이 가족이 앉아 있다가 딱 성가대가 끝나고 나면 진행하시는 사회자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러 갈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아기를 데리고 옆방으로 갈 거예요. 예쁘게 꾸며놓을 거거든요. 옆방으로 가서 부모님 한 명이랑 같이 한 15분 정도 짧은 예배를 찬양도 하고 또 15분이지만 실은 부모님을 향한 예배를 차은혜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지금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이 차은혜 목사님 쓰신 이 취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교육 철학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2번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기뻐합니다. 3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4번 경쟁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감을 배웁니다. 5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에서 실천합니다. 여러분 한올교회 목회자들이 마음이 다 비슷하죠? 제가 쓴 것 같죠? 저보다 혹시 글을 잘 써서 여러분 이런 아이들도 키워내면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아기 낳아도 괜찮겠죠? 그렇죠? 좀 더 가볼까요? 여기 보면 하늘 영화부 예배 시간 50분까지 오셔서 오디토리움 예배 참석하시고요. 성가대 찬이 끝나면 축복을 받으면 영화부 예배실로 이동합니다.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 영화부 공간에서 예배하고요. 준비가 혹시 늦어서 시간 지키지 못할 때는 아이들과 꼭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지켜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많이 축복해주세요. 나중에 여러분 손주들도 다 오실 수 있게. 아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가 아직 실은 한 5살, 6살 이상 아이들만 케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들도 좋겠죠. 아까 좀 전에도 옆에서 세종시로 예배 드리는데 한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애기 보면서 누구야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나중에 여러분 더 많이 와주셔서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셔주시고 만약에 아이들 중에 좀 엄마랑 떨어질 수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 엄마들 이 안에 들여보내고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희는 이 설교야 나중에 좀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봐도 되지만 아시죠? 우리 엄마들은 집에 가면 절대 못 들어요. 이거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저께 오늘 저희가 성경학교를 했는데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그 유소매 타러 갔었어요. 유소매 타러 갔어요.
타더라고요. 안 타요 그린 교육도 타더라고요. 어때요? 참 아름답고 좋죠, 그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소중하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꼭 생각해 주세요.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은 일이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하라고. 그 선언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리교회에 오늘 이제 지방회가 있는데 지방회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전에 우리 김민석 목사님 오셨을 때 얘기해 주신 얘기인데 항상 그 총회를 때마다 이거를 같이 읽었대요. 제가 위에 거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아래를 읽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감리교 감리회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셨는가?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실은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적인 거룩함인데 제가 그냥 말을 좀 바꿔봤어요. 성경에 말되어 있는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감리교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요? 그리고 함께 그 믿음을 사용하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가 됩시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나눈 얘기예요. 너는 소중하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여서 나 예수님 믿어. 너 나랑 같이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 은혜를 나누는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선언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오늘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오늘 받은 깨달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 이거 전할게요.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게요. 왜냐면 내가 이 말하고 나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얘기하고 나면 내가 괜히 그 사람들 말 다 들어줄 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랑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요. 내가 기억하세요. 말은 짧게 하고 행동을 길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누고 도와주며 사는 삶, 하나님 저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게 진짜 가능한지 몰랐는데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 가능하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이들이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선언하는 것을 주저했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붕 위에서 밝은 데서 선언하라고. 주님 선언하겠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로 들어가든,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든, 내 직장 동료에게 너 소중한 사람이래. 내가 이제 너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거야. 나도 소중한 사람이래. 우리 같이 서로 소중한 사람끼리 함께 살아보자. 가족 가운데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그 말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주저하게 하고요, 사랑도 하지 못하게 했었네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당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화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다음 주에 선생님들을 새로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교회가 다른 것 아니라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 독립을 외쳤던 것처럼 이 땅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분만 공부 시간 선포되게 하셔서 어떤 아이들을 우리 교회 보내주시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지금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죠? 그런데 선포하겠습니다. 난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중한 사람임을 선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쓰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합시다.